사명당 유정 스님은 그 빼어난 풍채와 거동으로 어려서부터 불가에 입문하여 스님이 되신 어른입니다. 스님의 법명은 유정이요, 자는 이환이며 사명은 그의 당호이고, 그 밖에 송운, 종봉 등의 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명당 유정 스님의 속성은 마틀임자 풍천임시로서 그 증조부 되시는 효곤공이 문과에 급제하여 정상품 장학원 정을 지냈는데, 일찍이 경상도 대구의 원으로 있으면서 밀양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종원을 낳았고, 종원은 아버지 되시는 수성을 낳았으며, 그 수성공은 달성 서씨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해서 중종 임금 39년 1544년 갑진 10월 11일 날에 지금의 밀양시 무안면 고나리, 즉 괴나리 산골마을에서 고고의 성을 울리셨습니다. 스님의 아명은 응규인데, 나중에 진사가 된 그의 형님 응기가 있었으므로 둘째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 서씨의 태몽에 누런 두건을 쓴 황금빛 사람이 흰 구름을 타고 높은 누각에 올라가더라는 얘기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안노 스님은 사명대사 행적을 써내려 가시다가 말고. 에고 스님, 얘기를 들어봐요. 들성부를 나무는 쪽잎 때부터 다르더라고. 아무래도 사명 스님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게야. 물론 그러셨겠지요. 사명 스님께서는 매우 총명하고 인정도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 개울가 모래밭에서 속구 장단질을 하고 놀 때에도 어린 사명 스님만은 남달랐어요. 가령 모래를 쌓아 올려서 탑을 만들어 본다든지, 혹은 큼직한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부르고는 그 앞에다 덜꽃을 꺾어서 바치거나, 또 도토리나 알밤 같은 것을 주어다가 거기에 공양도 드리고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부처님 놀이, 절놀이 같은 것을. 지난 임진년 난리 중에 사명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갑오년에 저 울산 서생포로 외장 갓도를 만나러 가실 적이 일입니다. 그때 밀양고을을 멀리 지나시다가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고향을 찾아갔을 때 지은 시 한 수라고 하시면서, 15 나이에 집도 나서 30에 돌아오니 긴 냇가는 옛날과 같이 서쪽에서 흘러오는구나. 감나무다리 동쪽 언덕에 1000가지 늘어진 버들은 반 이상은 산승이 떠난 뒤에 심어진 것이래라. 사명 스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씁쓸해 웃으시고는 이렇게 추억하시는 것이었을지요. 그러니까 옛날 소시적 생각이 나는구만. 그 냇가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어느 가을인가 산에 올라가서 알밤을 줍고 냇가에 와서 놀고 있는데,
어떤 난 모르는 어른이 한 사람 지나가는 게야. 그는 자라 한 마리를 새끼줄로 꽁꽁 동여매 가지고는 그놈을 한 손에 대롱대롱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 자라라면 그 물속에 사는... 그렇지, 그렇지. 갑옷 같은 것을 등짝에 짊어지고 있는 얌생이 말일세. 그 자라란 놈이 모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는 이리저리 휘둘러대는 게야. 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는 자라 봐라 하고 소리를 쳤어.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른한테로 우르르 몰려갔었지. 아, 근데 왠지 문득 그 자라라는 놈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어리신 마음에도 자비지심이 발동하셨군요. 자비스러운 마음?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어린 내가 불쑥 이렇게 말했지. 아저씨, 이 밤광주리하고 바꿔요. 아니, 갖고 계신 알밤 바구니하고 말씀입니까? 아, 그랬더니만은 그 어른은 아무 말도 않고 내 손에다가 그 묶어놓은 자라를 순순히 넘겨주시는 게야.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요? 집으로 갖고 가셨습니까? 이 집에는 뭐 때문에. 난 그대로 들고 가서 냇가 물속에 그냥 풀어주고 말았지 뭐. 그랬더니 그놈이 네 발로 물갈퀴질을 하면서 유유히 멀리 멀리 사라져갔어요. 신이 나서. 나 관세음보살. 스님께서는 결국 방생불사를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애써서 힘들게 주워 모은 밤광주리까지 그에게 다 주워버렸으니 나는 빈손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철하게 보시를 행하신 셈이군요. 그 어른한테까지도 빈손이 되게.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자기네가 갖고 있던 밤을 내 앞에다 죄다 쏟아놓는 게야. 우리 모두가 서로 똑같이 나눠서 갖고 가자고. 아, 그래서요, 스님? 그러나 어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다시 친구들한테 돌려주고 말았지 뭐. 그러고 나니까 나는 결국은 빈손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밖에. 공수래 공수거로군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께는 광주리까지 잃어버렸다고 부지깽이로 혼이 나게 얻어맞고 말씀이야. 아니, 고지고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무슨 극한 일을 가지고 다. 그때는 나에게도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시절이었던 게야. 해구숨이 안 그런가? 관세음보살. 이놈의 흉악한 난리 등살에 지금은 때묻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어요. 칼 맞아 다치고 총 맞아서 죽고 들녘에 굶어 죽은 송장들을 보고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됐을 말이야. 아마도 내가 쌓아올린 죄업이 숨이 산 만큼 높을 게야. 사명대사께서는 7살에 할아버지에게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13살에는 당대의 이름 높은 노선비 유촌 황여헌 선생을 찾아가서 맹자를 익혔습니다. 해현 노스님, 차를 드시지요. 그래. 해구 스님도 한 잔. 자. 예. 사명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꽤나 조숙하고 영특했던 게 그 할아버지한테서 글공부를 익힐 적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구만.
할배, 학문 아는 일이 귀한 겁니까? 천한 것입니까? 만약에 귀한 것이라 하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야겠지예. 하고 그렇다마다 이 세상 일주에서 학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카이. 고금의 서견들도 모두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내 어찌 학문이란 것을 소홀하게 대할 수 있겠나? 그러자 어린 사명 스님은 안방직에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배. 만약에 성현의 마음으로 공부를 삼는다면 그것은 귀하지만서도 그렇지 못하고 어긋난다면 천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 세상 학문에는 사람을 해치는 말씀이 많고 사람을 이루는 교훈은 적은 모양인데 그래도 귀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뭐 그렇구마. 사람을 이룬다든지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쓸데없이 빈말, 곧 공원에 있지 않고 그 마음씨가 착하느냐 착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느니라 하고 우리 손자 새끼 말이 응당 옳구마. 그리하여 어린 사명은 황악산 밑에 있는 황여헌 선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명대사께서는 13살에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당대의 이름 높은 노선비 유촌 황여헌 선생을 찾아가서 맹자를 배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사명대사의 어린 시절 학업은 그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정성 어린 노력과 열성이 어린 사명을 전적으로 길러낸 것이라고 하겠습지요. 지리산 화엄사의 짧은 봄밤은 고즈넉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들려왔던 소쩍새 울음소리도 어느덧 그치고 초막 끝에 매달려 산사의 정적을 깨뜨리던 풍경마저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어서 해안노 스님과 해구 스님의 도란도란 얘기 소리를 이어듣는 듯 했습니다. 노 스님, 밀양 산골에서 저 추풍령 남쪽에 있는 김천 황학산까지는 꽤나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좋기에 수백 리 길이 넘는 거리지요. 그렇게 먼 길을 13살짜리 소년을 데리고 찾아갔다니군. 그러니까 어린 손주 새끼에게 바쳤던 그 할아버지의 정성이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지. 어쨌거나 유촌 황 선생은 이름 높은 당대의 선비였으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글 공부를 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맹자 어머님의 삼천지격이 아니겠나? 예, 짐작할 만합니다, 노스님. 유철 황선생으로 말하면 세종주의 명신 황희정생의 오대손이야. 그리고 일찍이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나서 이조 참의와 울산 군소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옥사인가 연루가 돼서 한때 고생도 많이 했으며 그의 말년은 황악산 아래서 소당 짓고 글을 가르치면서 보냈다는 게. 그러니까 사명 스님이 그 어르신을 찾아갔을 때는 벌써 70고령의 늙은이셨지. 그 외
헌당 보호대사님 문집에 보면 황유천에게 주는 시 한 수가 전해하고 있어요. 황학산 앞에 황유천하고 말씀이. 아, 예. 그 보호대사님 문집이란 일찍이 사명 스님께서 발문을 쓰신 책 아닙니까? 그럼, 그럼. 그 유천 황유헌 선생은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고 그가 지은 죽지사라는 글은 중국 명나라에서도 칭찬을 받았노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어쨌거나 어린 사명 스님을 학덕 높으신 노선비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게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저녁에는 읽으시던 책을 덮어놓고 스스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세속의 학문은 천하고 비루하여 시끄러운 세상에 얽매여 있거늘 어찌 번뇌가 없는 무루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과 같을 것인가. 그러나 어린 사명 스님이 유천 황여헌 선생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이에 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불행이 닥쳐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창 감수성도 예민하고 공부할 나이에 그런 게 하늘이 무너지는 천붕지통을 당하시게 됐으니 소년 사명의 심사가 오죽했을라고. 그야말로 재행무상이지 뭐. 관세음 보살. 그리고 또 한 가지 짐작되는 일은 비록 뼈대 있는 풍촌 임시 가문이라고 하나 그때의 가세는 별 볼일 없이 매우 한미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비슷한 말씀은 사명 스님 생전에도 소승이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노스님. 그래서 사명 스님께서는 황학산 아래 서당에서 유학 공부를 하시다가 그 황학산 바로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직지사절을 찾아간 게 그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진정코 인생 무상이로다. 유학의 세상 못 경전이 어찌 최상의 구경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로써 미루어 오면 대개 사명대사께서는 양친 부모를 여의고 나서 불가의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사명은 1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6살에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익힌 세속의 모든 학문, 즉 유학의 환멸을 느끼고 우주와 인생에 있어서 번뇌 없는 무루의 학문이며 최상의 법인 불법을 찾아서 입산했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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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차 한잔 달래요. 한참 얘기를 했더니 목이 마르구만. 아유 참 노스님 죄송합니다. 곧 차를 대령하겠습니다요. 그 직지사 절에 가보면은 사명 스님의 출가에 얽힌 신기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 그 조실 스님 신무 화상이 공양을 마치고 나자 잠시 잠깐 졸음이 오셨던 게야. 그래서 벽에 기댄 채 설피 잠이 들었겠다. 그런데
천왕문 밖에 서 있는 몇 백년 묵은 은행나무가 보이고 은행나무 가지에서는 누른 황룡 한 마리가 서려 있다가는 푸른 하늘로 꿈틀꿈틀 기어오르더라는 게야. 황룡 한 마리가 신기하게 말씀입니까? 그래요. 신봉 화장께서는 비몽사몽간의 꿈을 깨고 나니 기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노화상은 묘한 꿈이다 싶어서 그 은행나무가 있는 곳으로 어슬렁 어슬렁 내려가 보셨지. 그러자 웬 허름한 갓을 쓴 노인 한 사람이 저를 향해서 힘들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노인장은 행색이 초라한 한 소년의 손을 잡고서 말씀이야. 노인스님 안녕하셨는겨. 제 아래 미량골에 살고 있는 노선비오십니다. 이놈이 늙은이의 손자놈입니다. 버디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이 어린 것을 절에서 거두어 주어서 노스님이. 이 모두 부처님의 인연이로다. 남관세음보살. 그리하여 소년 임응규는 직지사의 조실스님 신묵화상에게서 머리를 깎고 마침내 불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옳시다. 신묵화상의 꿈에 나타난 그 누런 황금빛 용이야말로 장차 우리 불가의 빼어난 고승이요 나라와 백성을 만대에 구하신 크나큰 인물로서 바로 사명당 유정대사 그 어른인가 합니다. 해안노스님은 사명대사 행적을 써내려가시다가 잠시 붓을 멈추고 다시 읽어보신 것이었습니다. 해고사님 들어봐요. 사명스님이 직지사 절에 출가하신 대목은 그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니까 대사께서는 마침내 구류의 뜻을, 이 구류란 말은 법관이 명관이 하는 아홉 종류의 그 잡다한 세속 학문들을 일컫는다는 뜻이에요. 마침내 구류의 뜻을 좁다고 생각하고는 한탄하기를 유학의 세상 묻 경전이 어찌 최상의 구경법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곧 황학산의 직지사에 들어가 신묵화상의 강설을 듣고는 단박에 선지를 깨달았다. 이 문장 대목이 너무 짧아졌나? 아닙니다, 노스님. 출가 부문은 그 정도로 간략히 언급하시면 됐습니다요. 어쨌든지 소년 사명의 인물 됨됨이를 한눈에 알아보신 신복 노화상의 해안이 그야말로 놀랍고 말고, 회고 스님도 알고 계시지만 황학산 직지사는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고찰이. 황학산 직지사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등고 학조 대사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 우리 조선 왕조의 숭유 촛불 정책 속에서 그래도 학조 대사님은 세조 임금의 권호를 입고 사세를 크게 넓히셨던 어른이에요. 그러다가 성종조와 연산군 중종조로 이어지면서 우리 불교계가 폐불의 암흑기를 겪게 됐는데, 회구 스님도 잘 아다시피 허웅당 보호대사께서 법등을 제자 일으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신무 과상은 보우 스님과 손잡고 직지사 주지 스님을 맡으면서부터 그만큼 사세가 다시금 커질 수가 있었던 게 신무 과상은 학덕이 높으신 어른이었지. 경상북도 김천 황악산 직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로서 그 옛날 사명당 유정대사의 숨결이 서려 있는 큰 가람이옵시다. 절에는 이곳에서 출가하신 사명당을 기리기 위해 영정을 모셔놓은 사명각이 있으며 사명대사께서는 그 우람하고 위엄있는 풍채에 길게 늘어뜨린 수염과 부리부리한 큰 눈매로 하여 찾는 이의 몸과 마음을 숙연히 압도하고 계십니다. 직지사 신물 과상의 상자가 된 젊은 유정 스님은 노 스님의 수발을 정성으로 시봉하는 한편 경책을 읽고 참선하고 수행 정진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정 스님의 뛰어난 머리와 비상한 기억력은 금세 스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의 경탄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었지요. 석 달 동안의 겨울 안거가 끝이 나고 이듬해 봄이 되니 유정 스님의 나이 18살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산과 대지가 풀리고 꽃 피고 새우는 따뜻한 새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561년 명종 임금 16년 신윤년이 되었지요. 상좌승 유정은 신묵화상의 조실 스님 방에 꿇어앉아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스님께서는 지그시 눈을 내려감고 염주를 가만히 돌리시다가 혼잣말처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자취 없이 흘러가고 흘러오고 참으로 덧없는 게 인생살인 게야. 엊그제 춥고 눈 내리던 세안이더니 아,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양춘가절이 돌아왔어요. 그러다가는 또 뜨겁고 숨막히는 여름철이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그러겠지. 관세음 보살. 의정아. 예, 은사스님. 하명하옵소서. 지난 겨울에는 내가 사분유를 공부하라 했는데 어디까지 깨우쳤는고?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잘 모르겠다니. 아, 니는 공부를 네 마음속으로 아, 네가 몰라서 말이 돼? 사람이 제 마음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요? 그것은 틀리고 잘못된 헛개비인가 생각합니다. 헛개비 생각? 그것도 옳은 말. 은사스님, 차가 익었습니다. 차를 따를까요? 그래라, 그래. 그 유정이 너도 한 잔 마시고. 고맙습니다, 은사스님. 아, 이제는 유정이 너도 차 다루는 솜씨가 제법이라니. 문지가 제법 텄어요. 안 그래? 고맙습니다, 스님. 유정아. 예, 은사스님. 올해 신유년 봄에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올 봄의 말씀입니까? 소승 자세히 모르겠습니다요.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올해는 승과 시험이 열리는 해 아니더냐? 저 한양성박 공은사에서. 아, 예. 그 일이라면 소승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배 도반들이 그 승과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너도나도 밤을 새고 난리들 아닙니까? 바로 그 일 말이다. 조정에서 시행하는 승년 승과제니까 매 3년마다 한 차례씩 젊은 스님네한테는 가장 큰 과거 시험 아니더냐? 소승도 그쯤은 알고 있습니다, 은사 스님. 3년마다 한 번씩, 올해가 네 번째로서 그 4회째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 제1회 때에는 청어당 휴정스님이라는 분이 장원급제를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능천스러운 놈. 아, 그래도 육군은 살아있어서 얘기는 죄다 알고 있었구나. 관세음 보사. 젊은 사명스님은 다소 곳이 웅크리고 앉은 채 신목 노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두 귀를 쫑긋 크게 열어놓고 있었습지요. 청하 휴정스님은 도가 높은 사문이야. 일찍에 나도 그를 만나본 적이 있었다. 무난 인사차로 이곳 직지사에 찾아와서 말씀이야. 허응당 보호신님이 그를 아껴서 30대에 벌써 성교 양종판사를 지내는 등 학덕이 있어요. 가만있자. 지금은 아마 저 북쪽에 묘양산에서 정진하고 있노라고 내가 들었지. 가만히 있다. 지금 휴정스님의 나이는 갓 40대 초반일 게야. 아참, 그건 그렇고 휴정아. 예, 은사스님. 너 과거 시험 한번 치러볼 생각 없느냐? 금년 봄 승과 시험의 말씀이야. 예? 젊은 유정은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노스님께서 어이 말씀입니까요? 겨우 불문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요. 나이 18살밖에 안 된 눈 푸른 납자에게. 은사스님,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직지사 사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문들이 귀를 잡고 웃겠습니다요. 너무 관세요, 모살. 불에 댄 듯이 놀랬느냐, 볼에 쏘인 놈처럼. 나라에서 시행하는 승과 시험이 겁부터 나서? 아, 은사스님,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그럼 됐지 뭐. 가만히 늙은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정이 네 놈은 머리가 좋고 생각도 깊어서 승과 시험을 봐도 괜찮을 게야. 은사스님, 생각해보옵소서. 소승은 나이도 겨우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은 공부가 일천하고 아는 것이 천박합니다요. 불문에 들어온 지 겨우 3년인 눈 푸른 납자가 아니겠습니까? 눈 푸른 납자라? 예, 좋으실 스님. 소승 같은 것이 그 광대무변하고 심오한 불법을 어찌 알겠습니까요? 진실로 가당치 않은 일인가 합니다. 먼 훗날에는 소승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관세음보사. 은사스님, 제발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소승은 감히 승과시험을 볼 생각이 추호도 없사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둘러보면은 지금 다른 선배 도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목 노스님은 지그시 눈을 내려 감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정아, 늙은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잡생각 말고 너도
승관씨에 응시하도록 해라. 다른 젊은 도반들과 함께 한양 봉은사로 올라가요. 아니 놈은 나중에 난 뿌리 우뚝할 수도 있다. 관세형 보살. 그리하여 18살의 나이 어린 유정스님은 바랑을 챙겨 짊어지고 다른 선배 도반들을 따라서 한양 성박 봉은사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조선 불교계가 처했던 어려운 실상과 현황을 잠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의 동지 이념은 승유 배불 정책에 있었습니다. 3대 태종 임금과 세종조를 거치는 동안에 그 억불 정책이 점차 강화되더니 급기야는 성종과 폭군 연산과 중종 임금 등 3대에 이르러서는 억불이나 척불 단계를 벗어나서 아예 고립무원의 폐불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 옳시다. 태종은 선교 각각 11종을 7종으로 통합해서 사찰 숫자를 한정하고 그 전답과 노비 수를 제한하더니 세종 임금은 그 7종을 다시 선교 양종으로 나누고 각각 18사로 하야 도합 36개 사찰만을 전국에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성종은 도성 안에 염불소를 폐지하며 불소를 찍어내는 간경도감을 혁파하고 모든 부녀자들의 삭발 출가를 법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비군이 여성들이 있는 절 26개소를 모두 헐어버렸으며 낡은 고차를 수리하거나 새로이 절을 창건하는 등 일체의 불사를 금하는 것은 물론이요 승려의 신분증이 되는 도첩제 자체를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폭군연산조에 이르면은 더욱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작태가 연출됐습니다. 그는 승려들의 도성 안 출입을 일체 엄금하고 선교 양종 본사인 각각 정릉 흥천사와 해화동 흥덕사를 폐해했으며 송안에 있는 승려들은 관청의 노비로 삼고 대원각사 절도 폐하야 그곳에 장학원을 두고 기생양성소로 만들어서 극악무도한 폐균 행위를 일삼더니 끝내는 선교 양종까지 폐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불교는 종단 그 자체가 해체됨으로써 나라가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국법 밖으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던 것이 옳시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다음 대를 이은 중종임금 또한 승려의 고등고시격인 승과제도를 폐지해버리고 급기야는 경국대전에서 도승조를 깨끗이 삭제해버렸던 것이 옳시다. 그러니까 지난날 사찰에 속해 있던 토지는 그 고을 향교에 귀속되고 흥천사와 흥덕사에 있던 범종은 떼내서 총통으로 만들어졌으며 원각사 큰 절을 헐어서는 그 목재들을 민가에 나누어주고 또한 경주의 금동 부처님상을 깨트려서 군기를 제작하기도 했었지요. 오 통제라 1200여 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대자대비의 부처님 법등과 찬란한 불교 전통이 바야흐로 가물가물 쓰러져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조선 불교계는 정막강산이요 낙막공허의 황량한 시절이었었지요. 그러나 중종임금이 죽고 인종에 이어 13대 명종이 즉위하게 되자
조선 불교계는 잠시 숨통을 트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허응당 보우대사의 출연으로. 보문사 승과평 과장에 앉은 사명 스님의 귀에는 신묵 스님의 말씀이 아지랑이처럼 들려왔습니다. 유정아, 늙은이 얘기를 귀담아서 잘 들어봐요. 지금 금상전하의 모호 되시는 대왕 대비 문정왕후의 돈독한 불신과 선교 양종 판사 보우대사의 뜻과 힘이 아니었으면은 오늘날 우리 불가가 이만큼 되살아날 수 없었을 게다. 그러니까 보우대사께서는 선왕조 이래 폐지됐던 선교 양종의 교단을 50여 년 만에 다시 세우고 승려 도첩제와 승과 제도를 부활하시는 등 불교 중흥을 위해 애쓰고 있어요. 시제 승과 시험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훌륭한 불제자들을 길러내자는 뜻 아니겠느냐?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불가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조정 대신들과 유생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중들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도 일심으로 참회해야 돼. 중생과 나라를 위해서 과연 우리 중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안 그래? 자, 고려 왕조 마려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불교계 타락과 부패도 진실로 가슴 아픈 일이었지. 사찰들의 권세 남용과 스님 내 무질주한 타락상 말씀이야. 청정한 계율도 모르는 거지 중들이 목에는 백팔염주 걸고 손에는 목탁 들고 동네를 휘젓고 다다다니면서 중생들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고 부녀자들이나 희롱하는 등등. 그리해서 오늘날까지도 민가의 내래가 탁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며 따돌림 받고 조롱당하기 수간이더냐? 그래서 애들도 중중 깎아중 하면서 말씀이야. 유정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부처님 84,000 법문을 가슴속에 새겨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용맹정진해야 할 때야. 안 그래? 명종 16년 봄, 선종 본사인 봉은사 산문 밖 승과평 넓은 들판에는 승과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국 사찰에서 몰려든 젊은 승려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나의 어린 유정은 구름처럼 몰려있는 수많은 승려들을 하며 그 혼잡과 시끄러움에 한동안 두 눈이 휘둥그레졌었지요. 유정 스님이 멀리 바라다 보니 붉은 가사를 입은 큰 스님 한 분이 시험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유정 스님은 속으로 저 팔척 장신의 키가 큰 어른이 바로 선교 양종 판사이자 봉은사 주지이신 보우대사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쪽 조용한 곳에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봤던 것입니다. 이윽고 승과시험을 알리는 북소리가 드넓은 승과평의 봄하늘 속으로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시끄럽고 혼잡스러웠던 그 넓은 들녘은 한순간에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하고 조용해졌었지요. 때에 승과평의 드넓은 과시장이란 지금은 저 삼성동에
대형 무역센터 건물과 한국전력사옥이 들어서 있는 바로 그 자리인가 합니다. 선교 양종판사 겸 봉은사 주지인 보우대사는 올해 승과시험에서 갓 18의 소년승 하나가 당당히 급제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몹시 놀라고 흐뭇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보우대사께서는 혼자서 입속으로 중얼거리셨지요. 참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 이제 겨우 18 나이에 버젓이 등반을 해. 과시 수제요.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로고. 그래, 사람의 인물됨이란 널리 찾아보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게야. 형산의 옥돌인들 갈고 다듬어야만 보석이 되는 것 아닌가 배. 도대선사 어른, 젊은 유정 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요. 오냐, 그래 방으로 들어오시도록 해라.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젊은 사명은 공손히 방으로 들어와서 보우대사께 큰 절을 세 번 올린 뒤에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소승 큰 스님께 아뢰니옵니다. 소승의 본명은 유정이라 하옵고 황악산 직지사에서 조실 스님 신묵 화상님을 은사로 하여 머리를 깎았사옵니다. 그래, 그 얘기는 시관한테 들어서 이미 다 아는 일이고, 절에 계시는 신묵 노스님께서는 그동안 강령하시는가? 예, 스님. 그렇지라도 도대선사 어르신을 찾아뵙고 노스님의 안부를 전하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로다. 그렇다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먼저 찾아왔으면 좋았을걸. 그렇지 않사옵니다, 스님. 그렇지 않다니. 은사 스님께서 하명하시기를. 유정아, 봉은사에 올라가거든. 도대선사 보호신님을 찾아뵙고 늙은이가 안부 묻더라고 그리 전해라. 우리 불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애쓰시는 뜻을 내가 익히 아는지라. 늙은 중 신묵도 나름대로 정진하고 있노라고 말씀이야. 예, 하명대로 하겠사옵니다, 은사스님. 참, 아니다, 아니야. 그럴 것 없어요. 유정아, 우리 너하고 나하고 내기 한 가지 하랴. 무슨 뜻이옵니까, 스님? 아,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자.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 유정이가 승과시의 급제를 하면은 보호대사님을 찾아가고 실패해서 등과 못할 때에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되짚어서 돌아오는 게야. 예? 아, 은사스님,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스님의 문안인사는 문안인사고 시험은 시험이죠.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내기를 한판 붙자는 것 아니더냐? 알아들었어? 옳겠지. 신묵 노스님의 뜻을 내가 알고 말고 과시 신묵 화상의 형안이로다. 그러니까 노스님께서는 젊은 유정스님으로 하여금 마땅히 급제할 것을 미리 알고 예견하셨다는 뜻이 아니던가? 황공하옵니다, 스님. 우리 유정 스님이 장하고 기특하도다. 젊은 스님, 내가 다시 한번 크게 하례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새파란 동안을 가지고 그 수많은 스님네를 제치고 당당히 등과를 하시다니. 관세음보살. 스님, 소승은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보우대사께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온갖 걱정과 시름을 다 잊으신 듯 한바탕 크게 반대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소 기쁘고 좋았어. 눈물이 다 난다. 관세음 보살, 신목 화상은 대단하신 어른이지. 지난날 내가 신목 스님을 만나 뵙고 직지사 절에 주지직 소임을 좀 맡아주십사 하고 청했더니만 쾌히 승낙하시는 게야. 그리하여 신목 노스님이 절을 맡고 나서부터 그 쇠락하고 한산했던 직지사를 오늘의 도량으로 훌륭하게 갖고 놓으셨어요. 많은 대중들도 그런 정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장스님, 예, 내 말을 들어봐요. 농사꾼이 땅 일구고 씨앗 뿌리고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만 호의호식하자는 뜻은 아닐 게야. 자기 대에 이룩하지 못하면 그 자식과 이웃들이 풍년수확을 하면 되니까. 시제, 내가 믿고 바라는 사람은 당신 내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누구를 믿겠소? 유정스님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에요. 가령 전 묘향산에 있는 청어 휴정이라든가 젊고 패기 있는 싹수 있는 스님네들이 분명히 있고 말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믿고 바랍니다. 이렇게 승과 시험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도승제를 엄격히 해서 엉터리 거지충을 가려내는 것은 모두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나이 많은 우대 스님네가 해야만 할 짓이에요. 부처님 법등이 우리나라에 옮겨 붙은 지 거금 1200여 년. 아마도 우리네 불법이 이렇듯이 쇠잔해지고 인멸의 위기에 내몰린 때도 없었을 게야. 그야말로 천인단의 벼랑 끝이요. 사나운 비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법등을 다시 밝히고 불교 중흥의 대원이 성취되도록 젊은이들이 부디 힘쓰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시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믿겠습니까? 자네들 같은 젊은 성녀들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스님, 소승 깊이 깊이 명심하고 끝까지 봉행하겠사옵니다. 아, 그래야지요. 그래 그 말고. 선교 양종 판사 보우대사의 그 절절하고 비장하신 말씀에 젊은 사명은 뜨거운 피가 힘차게 솟구치는 듯 크나큰 감명을 받았던 것이옵니다. 허나 그로부터 불과 4년 뒤에는 허응당 보우대사가 제주섬에 유배되시고 비참하게 장살되심으로써 비운의 순교자적 일생을 마치실 줄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젊은 사명 스님은 봉은사 큰 절에서 한 달을 보낸 뒤에 도대선사 보우대사께 하직을 구하고 직지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명 스님은 선종 본산인 봉은사에서 지내는 한 달여 동안 많은 도반들을 만나고 특히 절에 오는 선비 유생들과도 서로 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약관 18세의 10대 소년승 유정 스님이 제4회 승과 시에 급제했다는 반가운 소식은 직지사 본사는 물론이요 인근 말사와 암자에까지 바람처럼 퍼져가서 그야말로 너나 없이 한마당 축제 분위기로 잔치마당이었습니다. 경사로서의 경사야. 어쩐지 유정스님은 남다른 데가 있다더니. 말씀하시게 그 총명하고 부리부리한 눈빛하며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니까. 유정스님의 머리 좋기는 군계 일학이야. 그 누구도 따를 스님 내가 없어요. 아, 비상한 천재고 말고. 아가 뭐니 뭐니 해도 그중 기쁘고 흐뭇해하실 어른은 조실 스님이야. 아, 조실 스님이 어느 날인가 용꿈을 꾸시고 나서 철학문 밖에까지 걸어나가서 어린 유정스님을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 아닌가? 그 얘기는 나도 알고 말고. 꿈에 누렇고 금빛 나는 황룡 한 마리가 은행나무 가지에 서려 있었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천왕문 밖에 서 있는 저기 수백 년 묵은 늙은 은행나무의 말이여. 나무 간생보살. 한양성에서 내려온 사명스님은 은사스님 신묵화상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기쁨을 안고 멀리 보이는 직지사 산문을 향해서 총총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신묵노스님은 유정스님을 데리고 대웅전 법당에 나아가 시자성 유정의 등과를 감축하는 예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스님은 다시 당신의 조실스님 방으로 돌아오셨습지요. 그리고 사명 유정스님은 공손히 꿇어앉아 연희 때처럼 노스님을 위해 차를 다렸습니다. 유정아, 참으로 장하고 기특하구나. 승과 시에서 장원이라니. 모든 일이 부처님 공덕이요 은사 스님의 은공이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보호 대사께서는 안녕하시고. 예. 한양 봉은사를 떠나올 때 도대선사 어른께 하직 인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상 어른께 우선 문우 인사 잘 여쭙고 그리고 또 하례 말씀도 아울러서 전하라고 하셨사옵니다. 아이고 고마운 말씀이로고. 유정이 나 때문에 이게 속된 말로 우리 직지사가 아주 유명해졌다니 사중 스님 나와 대중들도 여간 기뻐하지 않고 말씀이야. 황공하신 말씀이옵니다, 은사스님. 그리고 봉은사절은 선종 본사인데다가 풍광이 좋아서 그런지 스님네들의 내왕도 많으며 선비유생들도 자주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그네들과 서로 수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이 어린 소승으로서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 세상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 일. 비록 사대부 유학자와 그 믿는 반 달라도 그네들과 서로 교유를 터놓고 지내는 일은 유익하고 말고. 대개 봉은사로 말하면 옛날에는 한강변 뚝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산수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웠으며 또한 도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봄, 여름 없이 많은 성안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훌륭하고 좋은 유원지 중에 하나였던가 합니다. 이윽고 사명스님은 노스님의 차잔에 공손히 차를 달았습니다. 은사스님, 차를 드십시오. 차가 따끈하게
알맞게 읽었는가 합니다. 오냐 오냐 고맙구나. 그래 너도 한 잔. 예. 그 사이 네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게 차가 제 맛이 안 나더라니. 이 무슨 황공하신 말씀을요? 이 늙은이가 빈말이 아니란다. 진실이에요. 죄만스럽습니다, 은사스님. 그동안 소승이 시봉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고 말씀이야. 은사스님. 자, 차 드십시오. 신목 노스님은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 나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정아. 예. 행여 자만하지 말고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불도에 용맹정진해야 하느니. 예. 이를 말씀이옵니까, 은사스님? 소승 맹세코 게으름 피우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옳거니 옳거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유정이가 이 늙은이 곁을 떠나도 되느니라. 훨을 날아서 넓은 세상으로. 아니 그게 갑자기 어인 말씀이옵니까? 그런 말씀이랑 마십시오. 소승 결단코. 이 늙은이가 널 위해서 할 짓은 웬만큼 다 했느니라. 이제는 됐어요. 사람이 몸집이 커지면은 그 옷을 받고 입어야 하고, 배암도 몸뚱이가 커지자면 그 허물을 벗어버려야 하느니. 소승은 결단코 실사옵니다. 은사스님 모시고 언제까지나 살아갈 작정입니다. 저 조주 선사님을 보옵소서. 선사님께서는 나이 80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은사스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래, 고마운 말이로다. 하나, 저 산에 사는 날짐승들을 봐라. 그 어미새가 알을 품어주고 새끼를 까고 먹이를 물어다가 길러내는 것은 새끼란 놈이 날갯짓 할 수 있을 때까지란다. 진호 혼자서 허공중을 호를 날아올 수 있게끔 말씀이야. 그러고 나면은 어미새가 자기 둥지에서 그 새끼를 콱 하고 내쫓아버린다니. 나무 관세음 보살. 사명 스님은 뜻밖의 노스님 말씀에 너무 깜짝 놀래고 너무나 정신이 혼란스럽고 너무 서글프고 노스님이 야속까지 했습지요. 유정아. 예, 스님. 참다운 불제자란 무슨 말? 예, 스님. 대저 부처님의 참지혜자는 위로는 네 가지 은혜를 갚고 아래로 사막도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함이 그 본분이옵니다. 그 네 가지 은혜란 곧 부모와 임금님과 스승님과 백성에 대한 도리일 것이며, 사막도의 중생이란 지옥과 악귀, 축생계에서 호적거리는 못생명들을 말함인가 하옵니다. 그렇거니. 불처 소승 유정이가 신목 노스님께 머리를 깎고 납자가 된 것은 위로는 네 가지의 크나큰 은혜를 갚을 것이며, 아래로는 사막도의 모든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하기를 부처님 전에 서원하나이다, 은사스님. 옳거니 옳거니. 장하고 기특하도다. 너 사명당 유정스님이요. 그날에 황악산 직지사 절방에 앉아서 그의 은사 신묵 노화상께 말했던 소년승 유정스님의 약속이 그로부터 30여 년 훗날에 이르러
엄연한 역사적 현실로 다가올 줄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도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년의 외적의 침략을 당해서 온 나라가 결단이 나고 중생이 도탄 속을 헤매게 되자 사명유정 대사께서는 먹물장삼을 입은 채 일어나서 전쟁의 참화 속으로 분연히 뛰쳐들었던 것이옵시다. 그리해서 사명스님은 국난의 한가운데서 나라와 결의를 위해 10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때 사명스님은 당신의 심경을 노래한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마는 여기에 우선 진천을 지나면서라는 시 한 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허물어진 옛 역참에서 칼 안고 슬퍼하니 병든 몸뚱이에 달 그림자만 서로 따른다. 형봉에서 토란 굽기가 나의 소원인데 관문에서 말 타는 것이 어찌 분수에 맞으리. 도끼 어린 바다에서 먼 수자리 10년 동안 살았구나. 황성에 돌아갈 때를 어느 날에 정할꼬. 개인 밤하늘에 외기력이 강동이 먼데 가물거리는 등불 앞에서 해진 옷을 거머잡네. 여기 형봉에서 토란을 굽는다는 말은 중국 당나라 때 재상 이필이란 사람의 얘기인가 합니다. 이필이 젊은 시절에 형산에서 글공부를 할 적에 스님 나잔이란 주웅이 범상치 아니한 고승임을 알고 밤중에 가만히 그를 찾아갔었지요. 그랬더니 나잔 스님께서는 쇠똥에다 불을 붙여놓고 그 위에서 토란을 구워먹고 있다가 이 피를 돌아보고 하는 말이 여러 잔말하지 말고 젊은이는 10년 동안 재상 노릇이나 잘 하시게라 하고 크게 웃었다는 고사옵시다. 사명대사께서는 승과시의 소년 등과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칭송과 많은 촉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2살의 늦은 나이에 묘향산에 계신 서산대사 휴정스님을 찾아가 그 제자가 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의 행적에 관해서는 별로 자세한 것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청년 유정스님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유교 경전은 물론이요 노장사상과 이태백 투보의 당시 등등 많은 전적을 섭렵하고 당대의 쟁쟁한 선비 문사들과 글재주를 겨루면서 서로 친분을 투표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을 해안노 스님은 사명대사 행적에서 간단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유년에 선거에 급제하니 그 당시에 학자 대부로서 박사, 이야기, 호재봉, 최가운, 허미숙, 임자순, 이익지 같은 사람들이 모두 대사와 글을 주고받음으로써 그 이름이 사림에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하고 허봉과 황유천 같은 이들도 모두 찬탄하였다. 여기서 젊은 사명 스님의
재기팔란한 기기와 글재주를 나타내는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어느 날 선비유생들과 어울려서 수창 교유한 중에 자자 유정 스님 이것 좀 봐요. 예, 아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비님? 글쎄 내가 쓴 굵기입니다. 아 유정 스님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다 대꾸를 한 줄 지어서 달아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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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아니 이런 승도 단단 한마낭이라. 스님 내 머리는 둥글둥글 단단한 것이 땀난 망아지에 불알처럼 생겼소이다. 그건 참 재미있다. 스님 내 머리통이 망아지 불알같이 생겼다고 둥글둥글. 그러나 사명 스님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묵묵히 먹물에 붓을 찍어서는 그 글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것이었습니다. 유수첨첨 좌구신이구나. 선비님 내 상투는 꼿꼿한 것이 그 모양새란 마치 앉아있는 강아지의 꼭 그것과 같이 생겼구나. 아니 뭐요? 이런 고약한 스님을 보았나? 아 유정 스님, 무시 어쩌고 어째? 우리 선비님의 꼿꼿한 상투 모양새가 앉아 있는 개의 무엇과 같아요? 허허, 이런 무례한 스님이라고. 그거 참 그럴듯한 표현일세 그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유생 선비들은 박장대소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지요. 좋아하니 젊은 선비 당신이 그가 납작하게 쳤습니다. 네, 유학자 박순대감은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점잖게 한마디 나무랬다고 합니다. 도가 서로 다른 사람은 그 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일이지 지나친 글재주로서 사람을 희롱하고 시험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고 도리가 아닌 게야. 해안 노스님은 하엄사의 봄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으시고 사명대사 행적을 써 내려가시다가 잠시 붓을 멈추시고 생각에 잠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해고스님. 해고스님은 가폐문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가폐문이라는 글 말씀입니까? 아, 알고 말고입니다. 가폐문은 대사님의 문집 제6권에도 들어있습지요. 그래, 그래. 아마도 20대를 전후한 한창 젊은 시절에 같은 동갑 나이에 스님네들이 모여서 동갑계를 조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의 글을 사명 스님이 손수 지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노 스님. 그래, 그래, 맞아.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문장에서도 가만히 보면 사명 스님은 젊어서부터 우국충정하는 마음이 남다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번님네들은 부디 지난날 과거의 온축을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털어놓아서 천지와 성현의 망극한 은혜에 보답하는 동시에 나라와 중생을 위해 기원함으로써
태평천하를 일으키고 이내 한량 없는 미래 세상에서도 영원히 형제가 되는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원컨대 우리들 좋은 번임내는 다시 머리를 돌려 스스로 깊이 생각하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 시절에 사명스님한테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유학자 소재어른을 찾아가서 공부를 배운 사실일게요. 물론 그렇습지요. 소재 노수진 선생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견문을 넓혔노라고 사명스님 스스로 수례하신 적도 있었었지요. 그렇다니까. 그 소재어른을 찾아가서는 노자와 장자, 문자, 열자 등등 사자를 익히고 또한 두보와 이태백시를 배워서 사명스님 실력이 일취월장 늘어나게 됐어요. 소재어른께서도 젊은 사명을 어여삐 여기셔서 많은 책을 빌려주시고 말씀이요. 때에 소재 선생으로 말하면은 억울하게 을사사화의 연루 돼서 초야에 묻혀서 불우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고 계셨으니까. 소재 노수신은 대유학자이자 문신이올시다. 그는 중종 임금 때 태어나서 선조 23년에 7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명종 즉위 초에 일어난 을사사화로 진도섬에서 19년 동안 유배되었다가 명종 20년에 충청도 괴산 땅으로 이배되어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유정 스님이 소재 선생을 찾아가서 만나게 된 것은 대개 이 무렵의 일로서 23, 4세 때의 일인가 합니다. 어쨌거나 소재 노수신은 명종이 죽고 손조 임금이 등극을 하시자 모든 억울한 죄가 풀리게 되고 선조 18년에는 마침내 영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소재 선생은 주자학뿐만이 아니라 양명학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문장과 글씨에도 능통하셨으며 청허당 휴정과 부휴 스님과도 교제가 깊어서 그의 학문에는 불교적 영향이 많이 눈에 띈다고 평가되고 있습지요. 해안 노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묵묵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윽고 해고 스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노스님, 밤이 너무 깊었는가 합니다. 그만 잠자리에 드소서. 권세은 보살, 괜찮아. 아직 3경도 지나지 않았는데 뭐. 노스님께서 너무 피곤해 하시는 듯 하옵니다. 오늘 밤은 그만 주무시고 맑은 날 내일 아침에 또 생각하소서. 늙은이는 괜찮아. 해우스님이나 먼저 잠자리에 들어요. 저기 저 건너방으로 가서. 무슨 송구스러운 말씀을. 소승은 아직 괜찮습니다. 해우 스님. 예, 말씀하십시오, 스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의 사명 스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꼬?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니요. 가령 정신적으로 가장 심적인 고통이 심했을 때 말씀이. 신묵 노화상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열반하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거두어주시고 길러주신 은사 스님이니까 말씀.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었겠지. 허나 이 늙은이 생각으로는 지금 해안 노스님의 머릿속에는 무엇보다 불교계의 큰 별이요 지도자였던 허응당 보우대사의 피 맺힌 죽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산사의 정막을 깨뜨리는
소쩍새 소리를 들으시며 해안노 스님은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계시다가 또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요. 대구 스님 지금 말씀대로 은사 스님 신무 화상께서 입적하셨을 때도 물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지. 하나 이 늙은이 생각은 좀 달라요. 내 생각에는 보우대사께서 세상 떠나셨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 억울하고 피 미친 한을 안고 말씀이야. 관세음 보살. 아, 예. 소승 무슨 말씀인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한창 감수성 많고 피가 끓는 젊은 날의 사명 스님으로서야 오죽하셨겠습니까? 헝당 보우대사님의 그 비참한 소식을 접하시고 우리 불자들로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커다란 슬픔이요 고통이었을 게요. 필설로는 다 할 수 없는 비극이자 캄캄한 절망이었을 겁니다. 보우대사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우리 불가는 또다시 시령과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니까요. 나무 관세음 보살. 젊은 사명 스님은 보우대사께서 비운의 일생을 마쳤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탑상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보우대사님, 아니 되옵니다. 대사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버리시다니요.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 불자들은 장차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말씀입니까? 애통하고 분합니다. 우리 불가가 망했습니다. 보우대사님, 생신듯 다시 살아 돌아오소서.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불쌍한 우리를 구보살피소서. 사명 스님의 나이 22살 때 을축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65년 명종 20년 봄에 대왕 대비 문종 왕후가 65세의 나이로 갑자기 승하시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정 유신들과 성균관 유생은 물론이요 전국 팔도의 유림에서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선교 양종 판사 보우대사를 모함하고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잠깐만! 상감마마, 요승 보우를 내치소서. 보우는 흉패하고 간교한 자로서 오랫동안 승려의 괴수가 되어 죄와 복의 사사를 널리 퍼뜨려 무사람의 귀를 미혹해 하고 온 세상에 잡설에 물들게 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대비 마마께서 편치 못하여 미령하신 중에도 죄를 베풀어 친소 목욕 제객케 함으로 인하여 만주대 변고를 당하게 되었으니 나라와 백성의 아픔이 더욱 극심하옵니다. 전하, 이 같은 죄인을 어찌 하루인들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적승 보우를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여 그 죄를 엄히 다스리소서. 상감마마, 부디 통촉하옵소서. 대왕 대비께서는 오래 전부터 미령하신 중에 오늘의 망극지변을 당하신 것이요. 그 같은 헛소문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면 하늘이 용납할 수 없음인가 하오. 그러나 저들은 한결같이 문정 대비의 죽음은 보우대사가 바로 그 원인이며
장본인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들고 나와 트집이었습니다. 명종이 그 불가함을 밝히자 성균관 유생들은 권당을 하고 향리로 돌아가는 등 더욱 기고만장해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상소를 올려가며 임금님을 다구쳤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어쩔 수 없이 도대선사 보우스님의 모든 승직을 삭탈하고 멀리 제주섬까지 유배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만경장파 힘들고 그 먼 뱃길이 보우대사님의 마지막 길이요, 엄청난 비극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을 줄을 어느 누군들 꿈에라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 목사 변협이라는 자는 보우대사께서 제주섬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짜고짜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장살의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옵시다. 도대체 이런 비참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 어느 하늘 아래서 일어날 수가 있겠소? 장차 역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 불문이 가만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청천 하늘 아래 날벼락 맞을 일입니다. 세상 천지 금수만도 못한 폐린을 행하다니요. 우리 보호대사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어른이야말로 쓰러져가는 우리나라 부처님법을 다시 일으키고 중생을 구하고자 애쓰신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진실로 슬프고 탄식할 일이로고. 유정스님, 그만 슬픔을 거두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제 와서 어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산조각난 파경일밖에요. 소승은 다만 저 옹졸하고 두 눈에 빛발이 서 있는 사대부 유생들이 차라리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생각도 안 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도 나는 몰라야 아무것도. 세상에 이럴 수가. 참으로 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스님. 젊은 유정 스님은 분노와 슬픔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었지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까? 소승도 자세히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대궐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졌을 뿐. 유정스님, 이제 우리가 그 세세한 속사정을 다 알기는 어려운 일인가 합니다. 푸른 바다 저 멀리 그 척박하고 외딴 제주섬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요? 참으로 깜깜하고 답답하구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보우대사님께서 한양성을 떠나 귀향길에 오른 것이 지난 6월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찬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도대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누가 그런 불경스럽고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세음 보살. 그리고 또 상감님께서는 보우대사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고 하시오. 다만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감히 어명을 어기고 그런 무엄한 짓거리를.
소승도 그렇습니다요. 저 못된 선비 관료들이란 십리를 가자면 백리를 더 가면서 아랫사람은 짓밟고 윗사람한테는 아첨하고 바로 그런 사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정스님, 자, 이것을 보시지요. 그러면서 그 스님은 잘 접혀진 종이 한 장을 소매자락 속에서 가만히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펴보십시오. 보우대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임종계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은근히 가르쳐주길래 소승이 받아 적어봤었죠. 아니, 보우대사님의 임종계 말씀입니까? 젊은 유정스님은 종이쪽지를 받아들고 부르르르르 두 손을 떨었습니다. 헛개비 인간이 헛개비 마을에 와서 50여 년 세월을 온갖 미친 짓이거니 인간사 가진 영역을 죄다 치르고 허수아비 탈 벗어 던지고 푸른 하늘로 날아가리. 젊은 사명스님은 보우대사의 마지막 계송인 임종계를 읽고 나자 새삼 복받치는 슬픔과 고통으로 머리가 혼몽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사명스님은 임종계가 적혀있는 그 작은 종이쪽지를 천천히 탑상 위에 내려놓고 긴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한데 장차 우리들 불문의 앞날이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유정스님, 아무리 유교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한들 이렇게까지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하다니 진실로 억장이 무너지고 애가 끊어지는 듯합니다. 국초 이래로 150여 년 동안 우리 불가는 시련과 암흑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대자 대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허웅당 보호대사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보호대사는 불교 증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적승이니 요승이니 하는 가진 모함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몸을 불사르 지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과 중생을 위해서. 이럴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보호스님을 뵙게 된 것은 바로 4년 전 일입니다. 스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철없는 내가 18살 어린 나이에 소년 등과해서 그때 처음으로 보호스님을 뵙게 됐어요. 물론 그 뒤로도 봉은사에 찾아가면 이따금씩 뵙기도 했고. 이런 참극이 일어나려고 그랬던지 지난번 4월 초파일에는 양주 회암사에 큰 이변을 보였다고 하더이다. 이변이라뇨? 보호대사님께서는 그때 회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무차대회 큰 법회를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인가는 저 서쪽 하늘에 있는 태백성에 갑자기 꼬리 달린 큰 별 하나가 나타나서는 그 태백성을 둘러싸고 계속 조화되자 수많은 별똥별이 마치 우박처럼 하늘 밑으로 우수수 떨어져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다 본 다른 스님네들은 얄궂은 일이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수군대고 그랬다는군요. 그래요?
역시 흉조였던 모양이죠. 그 당시로서야 인간의 기륭사를 어찌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4월 초파일 서가모니 부처님 탄신일이 가까워오자 공양간에서 공양미지 을사를 씻어내는데 글쎄 하얀 뜨물이 아니고 뽀얼겋게 핏물이 흘러나오더랍니다. 하얀 뜨물이 아니고 빨간 핏물이라. 공양지을 쌀물에서 말이오? 예, 그랬었다는군요. 아무리 쌀을 씻고 또 씻어봐도 그때마다 흰 뜨물이 변해서 붉은 핏물로 말씀입니다. 그러자 문정 대비께서 승하셨다는 소식이 대궐에서 전해오고, 그리고 이 같은 흉변이 뒤따른 것 아닙니까요? 관상음보사, 헝당 보우대사의 죽음이 전국 사찰에 알려지자 때에 사명스님 같은 눈푸른 납자들은 너나 없이 어버이를 잃은 듯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젊은 스님네들은 비록 나라에서 정한 죄인의 몸이라서 드러내 놓지는 못해도 보우대사를 추모하는 법회를 장엄하게 베풀기로 하였습지요. 사명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젊은 도반님네들, 우리 법당으로 올라가십시다. 지금 도대선사 어른께서는 무고한 누명을 쓰고 불법을 위해 아깝게 입적하신 것입니다. 보우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사막도의 윤회를 영원히 벗어나시도록 우리가 천도제를 올려야지요. 유정스님,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일인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무엇을 말씀입니까? 아, 예. 그러니까 보우대사께서는 죄인의 몸으로 제주도까지 내려가셨고 어쨌거나 또 나라에서는 신원도 되지 않으신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천도법회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깨름직한 일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유생 선비들이 알고는 또 무슨 국법과 어명을 어겼노라고 어전에 상소라도 올리는 날에는 말씀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유정스님, 우리가 드러내놓고 천도제를 베풀어서는 아니 되고 말고요. 예, 맞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유정스님. 무슨 헛된 소리들이요. 보우스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천도제를 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이오. 가령 어느 누가 죄인이라 한들 사람의 죽음 앞에선 모든 이가 공평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물며 헝당 스님이야 더 말해서 무사겠소. 그 어른은 부처님을 받들고 중생을 위해서 우리같이 어리석고 하찮은 불자를 대신해서 입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무섭고 누가 두려워서 우리가 대사님을 추모하고 받들어 모실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자이기에 앞서 천하의 인륜이여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님의 법과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소승이 책임을 지겠소. 벌을 받든지 죄를 짓든지. 젊은 도반님네들, 아무런 염려 놓으시고 대자 대비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으로 올라가십시다. 자, 어서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갑시다. 낙석의 실종양은 나만 다 멀리 서도 고알락장은 나만.
젊은 사명 스님은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명 스님이 헝당 큰 스님을 맨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불과 4년 전의 일이었지요. 이기 아시다시피 때에 보우대사께서는 판선교 양종사 도대선사 겸 보문사 주지의 높은 자리에서 험난한 가시밭길에 불법 중흥을 위해 애쓰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명스님은 18살의 젊은 나이에 당당히 소년 등과함으로써 난생 처음으로 이름만 들었던 큰 스님을 알현하게 됐던 것이옵니다. 유정스님, 예, 내 말을 들어봐요. 농사꾼이 땅 일구고 씨앗 뿌리고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만 호의호식하자는 뜻은 아닐게야. 자기 대에 이룩하지 못하면 그 자식과 이웃들이 풍년수확을 하면 되니까. 시제, 내가 믿고 바라는 사람은 당신 내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누구를 믿겠소? 유정스님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에요. 가령 저 묘향산에 있는 청어휴정이라든가 젊고 패기 있는 싹수 있는 스님네들이 분명히 있고 말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믿고 바랍니다. 이렇게 승과 시험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도승제를 엄격히 해서 엉터리 거지충을 가려내는 것은 모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는 보문사에 어느 날 찾아가면 어르신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날의 감동적이고 그 생생한 기억을 순진하고 때묻지 아니한 젊은 승려로서 한평생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허응당 보우대사가 제주도 외딴 섬에서 비운의 일생을 마치고 나자 바로 그 이듬해 봄, 명종 21년 4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대사께서 그토록 목숨 바쳐 일으켜 세웠던 선교 양종의 교단마저 다시금 폐지되고 따라서 도승제와 승과제도 또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의 사명 스님에게 보우대사님의 비참한 죽음은 커다란 슬픔이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머리 좋고 총명하고 감수성 예민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열정적이고 순진한 젊은 스님으로서 비로소 그는 현실 불교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온갖 고통과 박해, 서름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해서 20대 젊은 사명은 한때 쓰라린 좌절과 정신적인 방황의 세월을 겪었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명 스님은 부처님 전에 꿇어 엎드려 빌었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우리 불가가 또다시 암흑과 시련의 가시밭길을 가고 있습니다. 삼천대 전세계의 불보살님의 지혜와 광명으로 길이 법등을 밝혀주셔서 나라와 중생이 어둠 속을 헤매고 땅에 떨어진 불법이 진흙구렁에서 뒹굴고 있나이다. 부디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력에 힘입어 가련하고 어리석은 모든 중생을 제도해 주옵소서. Thank you.
젊은 사명 스님이 24살 나던 해 여름 30대의 젊은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를 하시자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 균이 16살 어린 나이로 보위에 올라 대통을 이었으니 이가 곧 제14대 선조 임금이오시다. 그리해서 선조 6년 계유년 세봄이 돌아왔습니다. 때에 사명스님은 30살의 나이로 당신의 출가 도량인 황악산 직지사에서 주지직 소임을 맡고 계셨었지요. 사명스님은 대웅전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마당으로 걸어나와 맑고 따사로운 봄볕을 맞으며 선사의 봄경치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황상한 나뭇가지에 찬바람 불고 눈 내리는 추운 겨울이 가면 대지가 약동하고 새 생명이 숨을 쉬는 따뜻한 새봄이 돌아오고 사명 스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연전에 입적하신 신목 노스님의 모습이 잠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일찍이 사명 스님 당신을 거두어 출가 득도시키신 그 인자하고 엄하신 은사 스님께서 금세라도 저쪽에서 걸어나와 당신을 꾸짖어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이 이놈! 새파랗게 젊은 것이 승과에 급제했다고 절집에서 주진으로 진화하고 있으면 다 아냐? 탐진치를 버리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 자비행을 닦아야 하나니 그래야 중생의 괴로움과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크나큰 발심을 내게 되는 게야. 내가 무슨 은과 연으로 중이 된 줄 깨달았으면은 그냥 안일하게 게으름만 피지 말고 불법을 구하고 오를 깨우쳐야 하느니 불성을 찾아라 불성을! 그러자 난 모르는 스님 한 사람이 사명 스님 앞으로 다가와서 공손히 합장 배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소승 사명 스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나를 말씀입니까? 누구시더라? 소승은 법령이 태견이라 하옵고 태균 스님? 알다마다요. 홍당 대사님의 수발을 드시던 스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지 스님. 그동안 강요하셨는지. 태균 스님이 오랜만입니다.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요. 예. 오랫동안 서로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주지 스님. 그래요, 그래요.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어서 저쪽 절방으로 올라가십시다. 사명 스님은 10년지기를 만난 듯 그를 흔연히 안내해서 당신의 주지 스님 방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태균 스님은 바랑 하나를 짊어지고 때국이 흐르는 장삼자락하며 그동안에 그가 겪었을 태균 스님의 신산고초를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듯했습니다. 사명 스님은 손수 차를 다려서 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 점심 공양은 드셨는지요? 예. 요 아래 사하촌 마을에서 한술 때우 올라오는 길이랍니다. 무슨 그렇게까지 절에 올라와서 드실 일이지. 자, 우선 차나 한 잔 드십시다, 태균 스님. 예, 고맙습니다, 주지 스님. 예, 그렇지 않아도 이따금 태균 스님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허웅당 대사께서 세상 떠난 후로는 만나볼 기회조차 없었고, 그래서 태균 스님이 궁금했었죠. 대체 어느 곳에 계시는가 하고. 조지 스님,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차 드세요. 아, 예. 두 스님은 한동안 말을 잇고 각자 묵묵히 생각에 잠기셨던 것입니다. 허응당 보우 스님의 죽음으로 인해 착잡한 감회가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을지요. 가만 있자. 그 해가 우리 중년 가을이었으니까 어느새 8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려 허웅당 대사께서 열반에 드신지도 말씀이요. 예, 유수 같은 세월인가 합니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시절이죠. 관세음 보사, 그때 주지 스님께서는 젊은 대중들을 데리고 천도제를 크게 베풀었다는 말씀을 풍편에 전해 듣고 소승은 세상 복받치는 서름에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그 같은 울분과 한탄이 어찌 나 한 사람의 것이었겠습니까? 온 우리 불문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숨통이 막히고 가슴이 저리답니다. 아, 그건 그렇고 그동안 태균 스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보시다시피 운순합자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었지요. 전라도 지리산에도 가보고 영주 태백산과 강원도 금강산에도 올라가보고 저 북쪽 묘향산에 가서는 한동안 오래 지내기도 했습니다. 묘향산이라면은 청호당 스님 말씀입니까? 예, 그 학덕 높으신 휴정 대사 말씀입니다. 사명 스님은 휴정 대사라는 말에 문득 귀가 번쩍 뜨이고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듯 신묘한 법열과 오묘한 생각이 전광석화처럼 온몸을 휩싸고 지나갔던 것이옵시다. 청호당께서는 그렇게 도력 높으신 어른이시던가요? 나는 말씀만 전해드렸지 아직까지 그 어른을 가까이서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세의 인연이 닿으면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어느 날인가는 이런 주지 자리도 모두 털어버리고 고요한 곳에서 도를 닦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자주 마음속에서 일어나곤 한답니다. 효정 스님께서는 부용당 영관 대사님의 법탕을 이어받은 어른이라 그러신지 찾아오는 제자들도 많았었지요. 이곳저곳 각처에서 꾸역꾸역 말씀입니다. 관세음 보살. 태균 스님은 그러면서 당신이 가져온 바람 끈을 풀어 헤치고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싼 물건 하나를 사명 스님 앞에 공손히 내놓는 것이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균 스님? 예, 허응당 대사께서 생전에 남기신 시문들인가 합니다. 뭐라고요? 보우대사님의 글들 말씀입니까? 지난날 보우대사의 시봉을 들었던 태균 스님이 사명 스님을 만나고자 직지사를 찾아온 숨은 뜻은 그동안 자신이 이곳저곳에 수소문하고 틈틈이 모아 간직해 두었던 대사의 글들을 한 권의 문집으로 엮어서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절절한 소망과 갸륵한 정성에서였던 것입니다. 사명스님은 태균스님이 내놓은 보자기를 풀어놓고 한 꼭지 두 꼭지씩 정성스레 모아져 있는 보우대사의 글을 대하니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온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귀한 글들을 어디서 다 모으셨습니까, 태균스님? 생전에 헝당 대사께서 남기신 그 수많은 전적들에 비하면 한낱 지푸라기 정도인가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월을 늦췄다가는 하나둘 사라져버리고 이것마저도 인멸될 염려가 있고 해서. 관세음보살, 허위사 대사께서 입적하신 지도 어느덧 8년 세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신지라 감히 어쩔 수 없었다 쳐도 지금은 나라님도 바뀌고 헝당 문집을 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가령 저쪽 선비 유생들 편에서 또 험을 잡고 투정과 시비를 벌인다든지 말씀입니다. 투정이고 시비가 없습니다. 헝당 스님으로 말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운의 일생을 마치신 어른이니까. 조지 스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좀 도와주소서. 물론 바쁘시고 어려운 일인 줄 잘 알고 찾아왔습니다만 부디 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님. 이럴 말씀입니까? 이 사명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뜻있고 좋은 일이라면 무엇을 내가 사양하겠소? 안 그렇습니까, 태균 스님? 오히려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한껏 기쁨이자 광영이지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조지 스님. 고맙습니다. 사명 스님은 보우대사의 글들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면서 천천히 살펴보고 계셨을지요. 그래요. 우리 태균 스님의 정성이 감동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우대사의 문집 하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늘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어두운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이요. 태균 스님께서 고맙고 참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무슨 그런 송구스런 말씀을. 이렇게 사명 스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시니까 용기 백배인가 합니다. 관세음보살. 소승이 이번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진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4월달 문정 대비께서 승하시고 나서 그로부터 헝당 대사께서 제주섬에서 장사를 됐다는 소식이 한양성 대궐에 알려진 10월 중순께까지 대략 반년 동안의 일이랍니다. 그 반년 사이에 우리 보호스님을 극행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문이 전국 유림에서 무려 1,000통이 넘었다더군요.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 선비 유생들의 그 어처구니없는 극성과 편견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진실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주지 스님. 관세음보살. 주지 스님, 잘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보우 스님의 법어에서부터 개송과 시문 그리고 잡문 등등 소승이 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대로 한꺼번에 전부 모아본 것이랍니다. 아무래도
주지 스님께서 손을 좀 보셔야 할 겁니다. 가령 법문 중에서 조금 맞지 않거나 잘못된 대목이 나온다든지. 무슨 그런 무험한 말씀을. 가만히 있자. 이 시구를 하나 읽어봅시다. 6년 동안 좌선하야 번뇌망상을 끊으니 흐트러진 마음이사 자재롭게 길들었네. 비단 옷을 걸치고 밤길을 간다고 모르는 남들은 웃겠지만 내가 풀숲을 헤치며 산을 내려가노라. 그 시구는 젊은 시절 때 것인가 합니다. 삼형스님,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6년간 참선 정진을 마치고 난 뒤에 산을 내려오시면서 스님의 활달한 심경을 노래한 것이지요. 역시 허웅당께서는 도안이 밝으시고 그 기상 또한 대단하신 어른이었던 게야.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웃건 말건 스님의 정도를 끝까지 걸어가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태균 스님?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하여 삼형 스님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직지사 주지로 계시면서 허응당 집을 맡아 그 교정을 보고 문집 말미에다가 발문을 씀으로써 허응당 보우대사의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하셨던 것이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발문의 명문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생각한데 우리 보우대사께서는 한구석 동방의 좁은 나라에 태어나서 백세에 전하지 못하던 도의 깨우침을 얻으셨다. 지금의 학자는 이를 의지하여 돌아갈 바를 얻었고 우리 불도로 하여금 멸절치 않게 하였도다. 보우대사의 자취를 논하자면 가히 천고에 홀로 왔다가 홀로 돌아가신 분이로다. 대개 스님의 타고난 성품은 근고에 뛰어나고 도는 충만하여 남이 행하지 못한 일을 홀로 행하시고 인의와 도덕이 아니면 사람 앞에서 감히 말씀하지 않으셨다. 무릇 사람에게 생각을 열어 말함에 있어 석화와 같고 사자가 땅바닥에 버티고 앉은 듯 그 날카로움을 감히 당할 자가 없었다. 혹은 소리치고 혹은 응수하고 혹은 길게 읊조리고 혹은 짧게 끌어당기며 혹은 말씀으로 혹은 글로써 자유자재 마음 내키는 대로 울리니 그 성음은 마치 종소리에서 나오는 것 같았으며 비록 외마디 말과 외짝 글자 하나도 모두 잠언이 될 만하였도다. 아, 이 문집을 비록 후대에 전한들 만약 대사 본인이 아니시라면 이 어른의 뜻한 바를 어찌 죄다 알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허응당 보우대사께서 비운의 일생을 마치신 지 426년 만에, 그러니까 지난 1991년 봄 제주도 연북정 부근에는
허응당 보우대사 순교비가 비로소 세워짐으로써 보우대사의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으며 또한 삼성동 봉은사에서는 해마다 9월이 오면 보우대사 추모 대제를 베풀어 보우스님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한국 불교의 무궁한 발전을 사부 대중이 다 함께 발언하기도 합니다. 해안노 스님은 화엄사의 각황전에 올라가 예불을 마치고 나서 사사자 3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는 언덕으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해우 스님, 우리 잠시 거닐면서 봄볕이나 좀 쏘이도록 가십시다. 화창한 봄날씨라서 햇볕도 따사롭고 봄바람도 훈훈하고 말씀이야. 그렇게 하소서 노스님. 자, 소승이 모시겠습니다요. 저쪽에 3층 석탑 있는 곳으로 올라가요. 나는 매양 그곳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마침 부처님 품안처럼 언제든지 고요하고 아늑하며 평화롭고. 나무관세음 보살. 해안 노스님은 해구 스님의 부축을 받아가며 비탈진 언덕길을 힘들게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화엄사에 참배한 경험이 있는 분이면은 익히 짐작되시겠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사사자 3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은 효대라고도 부릅니다. 효대란 이름은 그 옛날 연기조사의 그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얽힌 설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사자란 사자 네 마리가 각각 내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3층 탑신을 머리에 이고 기도 드리는 형상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3층 석탑은 현재 국보 35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유형문화재로서 대략 8세기 중엽 동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이라 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해구 스님, 저 얌전하게 생긴 사자 모양새를 좀 봐요. 백수의 왕인 사자란 놈이 불탑을 머리 위에 이고 앉아서 이 두 앞발까지 가지런히 모으고 삼천대천 세계 부처님을 향해 발언하는 형상으로 말씀이야. 나는 이 돌사자들이 여간 귀엽고 대견스럽지 않다니. 저렇게 수백 년 동안을, 아니지 앞으로 다가올 무궁한 미래 세상에서는 제놈들도 육도를 벗어나서 성불할 나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게야. 춘풍 추우 눈비 맞아가며 누천년 동안을 저렇게 공손히 읍하고 앉아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이야. 해안 노스님은 일출봉과 월출봉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빈 공터에 가서 주장자를 짓고 가만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눈알에 펼쳐져 있는 섬진강의 길고 꾸불꾸불한 아름다운 강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다 보고 계셨습지요.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거대한 자연의 품속에 앉아있노라면
세상 만사가 한낱 꿈이요 헛개비인게야. 사실은 그렇게 욕심부리고 성내고 서로 다투고 죽이고 아웅다웅 그럴 일도 아닌데 말씀이. 이를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리석고 캄캄한 무명 중생들이지요, 노스님. 관세음보살. 우리 사명스님 얘기를 더 계속하십시다. 아, 예, 노스님. 그러니까 선조 8년 을해년에는 사명스님의 세수가 32이 되는 해입니다. 소승이 알기로는 바로 이 해에 사명스님은 저 묘양산에 계시는 청어당 큰스님을 처음으로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에요. 사명 유정스님은 30살에 벌써 집지사 주지가 되시고 또 앞에서 말했던 보우대사님의 허응당집을 간행하느라고 다분히 애를 쓰셨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30대에 벌써 이름난 스님이 되신 게야. 그러니까 당신의 문장력이 뛰어나서 선비 사림들 사이에서 이름이 떨쳤으니 또한 경전에도 조예가 깊어서 우리 불문에서 소문이 높았어요. 그러므로 사명 스님한테 배움을 구하는 스님네가 산문 밖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 불가에서는 유정 스님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또한 사실 그만한 학문과 도력을 갖춘 젊은 스님도 드물었을 게요. 네, 그래서 결국은 봉은사 주지 스님으로까지 청거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봉은사는 선종의 수사찰이었으니까 우리 불문의 최고 지도자격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대목이 문제인 게야. 내가 사명 스님을 우러러 평하기를 과연 큰 그릇이요 부처님의 법기로구나 하고 감탄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라니. 회우스님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젊은 나이에 그만큼 이뤘으면 일반 스님으로서는 성공한 것 아닙니까? 예, 노스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지요. 세상에 제재다사들과 교유하면서 유정 스님이 글재주가 비상하셔서 불문에 수많은 경책을 섭렵해 명망도 높으셨으며 또한 봉은사 선종 사찰에 주지직에 오르시게 됐으니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 유정 스님이 한낱 명리승으로서 일생을 마치고 싶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겠지 뭐. 허나 그 어른이 속된 명예 욕과 이익에나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으신 점이 바로 사명당 유정 스님이 훌륭하시고 빼어난 대목이에요. 노스님,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갑니다요. 예고 스님, 불제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입산 수도자가 걸어야 할 바른 길 말씀이에요. 입산 수행자의 본 뜻은 깨우침을 얻고 성불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법을 깨우쳐 부처가 되는 길을 찾아서 용맹정진해야 하고 그리해서 부처님 되는 참공부를 말씀이요. 그까지 한순간의 명리가 무슨 대수입니까? 아무 소용없고 헛것일밖에. 참된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서 참공부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고스님? 반성보살.
때 사명 스님은 지난날 신묵노 화상이 추석하셨던 조실 스님 방에 오련히 앉아 계셨습니다. 신묵 화상께서 열반하신 지 여러 해가 흘러갔습니다마는 아직도 노 스님의 자취가 눈앞에 선하고 새삼스레 그 무해하고 천진스러운 웃음소리와 다정하신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지요. 사명 스님이 소년 등과하여 도성박 봉은사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직지사로 돌아왔을 때 노 스님의 그 기뻐하시던 모습과 조용히 타이르시던 말씀이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옵니다. 유정아. 예. 행여 자만하지 말고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불도에 용맹정진해야 하느니. 예, 이를 말씀이옵니까 은사스님? 소승 맹세코 게으름 피우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옳거니 옳거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유정이가 이 늙은이 곁을 떠나도 되느니라. 훨을 날아서 넓은 세상으로. 아니 그게 갑자기 어인 말씀이옵니까? 그런 말씀이랑 마십시오. 소승은 결단코. 이 늙은이가 널 위해서 할 짓은 웬만큼 다 했느니라. 이제는 되세요. 사명 스님이 당신을 거두어주고 키워주신 신북은사 스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회상이 젖어있을 때 방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웃음소리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명 스님께 아뢰드립니다. 저 한양성 봉은사에서 기쁜 소식이 내려왔습니다요. 뭐라고? 봉은사에서? 사명 스님 기뻐하소서. 사명 스님께 아뢰드립니다요. 아니 글쎄, 우리 사명 스님이 봉은사의 주지 스님이 되셨다니까요. 암 그렇지, 암 그렇지. 봉은사 주지 스님이야말로 적격자이고 말고 유정 스님 말고는 그 막중한 소임을 맡으실 분이 없어요. 어쨌든지 우리 직지사에서는 영광이구만 영광이야. 젊은 사명 스님이 봉은사 주지직에 증거되었다는 소식은 황악산 직지사에 있는 사중 스님네와 모든 대중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봉은사는 선종의 수사찰로서 그 주지직이란 불문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높은 승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에 보대사께서 세상 떠난 뒤로 선교 양정이 폐지됨으로써 비록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교단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일찍이 봉은사가 본래부터 가졌던 그 권위와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사명 스님은 봉은사에서 내려온 스님 한 분을 정중히 맞아들였지요. 스님, 너무나 생각지 않은 뜻밖의 일이라 소승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명 스님, 부디 사양하지 마옵소서. 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소승같이 비제 박덕하고 어리석은 것이 그 귀중하고 막중한 주지소임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잘못되고 불가한 일인가 합니다. 스님, 다시 고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스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정 스님을 봉은사 주지 스님으로 모시고자 함은 한두 사람의 가벼운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봉은사의 사중 스님네들은 물론이고 인근 대소사찰에서도 대중들이 모여서
모든 것이 중의에 의해서 사명스님을 천거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생각을 저버리지 말고 간합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스님의 높으신 학덕과 그 명망을 니라서 모르겠습니까? 지금 경향 각처에서는 사명스님을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황감하신 말씀입니다, 스님. 소승은 배움도 모자라고 깨우침도 없고 이제 겨우 수행길을 떠나고자 하는 한낱 납자일 뿐입니다. 관세음 보살. 유정이 이놈! 새파랗게 젊은 것은 승과에 급제했다고 절집에서 주진으로 진화하고 있으면 다냐? 탐진치를 버리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 자비행을 닦아야 하느니 그래야 중생의 괴로움과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크나큰 발심을 내게 되는 게야. 내가 무슨 인과 연으로 중이 된 줄 깨달았으면은 그냥 안일하게 게으름만 피지 말고 불법을 구하고 도를 깨우쳐야 하느니 불성을 찾아라, 불성을! 그리하여 사명 유정 스님은 32살의 늦은 나이에 모든 승직을 떨쳐버리고 입산 수행자로서 가야 할 참 공부를 위해서 청어당 휴정대사를 찾아 묘양산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분 고승 간의 역사적인 만남의 인연이 이루어진 것은 1575년 선조 8년 을해년의 일이며 때 서산대사의 세수는 그보다 24살이 많은 56세였던 것이옵시다. 이때 일을 해안 노스님은 사명당 행적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을해년에는 불문에서 대사를 선종의 주지로 천거하였으나 대사께서는 사양하고 옷을 떨치고 일어나 묘향산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청어대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므로 한마디 말씀에 단박에 크게 깨닫고 그 법제자가 되어 선의 등불을 높이 매달기에 온 힘으로 도왔다. 그리하여 불법의 바다 물결 속에서 배를 나란히 젓기도 하고 헤엄치며 자멸질하기도 하면서 3년 동안을 흡족하게 보내셨다. 32살의 사명스님은 그 명예로운 봉은사 주지직을 마다하고 휴정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을 향해서 서쪽으로 운수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스님은 임진강 나루터를 건너서 개성에 다다랐습니다. 송도 개경은 잘 아시다시피 고려 왕조 500년의 옛 도읍지로서 지난날의 영화와 번영은 간데없이 그 화려했던 궁궐터는 잡초 속에 버려져 있었으며 사람들이 내왕하는 시가지도 한산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사명스님은 송악산 아래 만월대를 둘러보고 만고 충신 포운 정몽주 선생이 철퇴를 맞고 죽어간 선죽교 다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명스님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워왔던 고려 왕조의 몰락과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면서 시 한 수를 가만히 읊조리셨습니다. 송도를 지나면서 봄은 깊었는데 나그네 옛 도읍을 지나가니 떨어지는 붉은 해에 유유한 생각은 크지요. 옥수의 노래 그치자 궁토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왕릉에는 향화가 꺼졌는데 해당화만 불고 있네. 봉황이 북으로 갔으니 후산이 멀었는데 새 왕조는 한양으로 갔으니 성곽이 비었구나. 예나 이제나 고금의 영화는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이거니 금천교 아래 오동나무가 너무 늙었구나. 그리고 또한 선주교를 찾아가서는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었지. 산천은 어제 같은데 도성은 옮겨갔구나. 옥수의 노래 그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지난해 옛 성은 봄풀 속에 묻혀있고 아직도 전공의 비석은 저기 서있구나. 여기서 전공의 비석이란 쓰러져가는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충절을 다한 정몽주 선생의 갸륵한 정신을 기리고자 후세 사람이 세워놓은 그의 충절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